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45분간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30일 만이고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 사흘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다양한 대북제재 수단을 가진 중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촉구에 시 주석은 냉정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관련국이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통화한 건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4차례의 북한 핵실험 동안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화는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서로 확인하고 두 지도자의 각별한 관계를 보여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